그안 먹은 거 찾기도 어렵겠네요. 이 맵이 워낙 넓어가지고. 자, 앞으로. 자, 쏘시고. 칼식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그냥 다 나가. 귀찮아. 자, 그냥 뭐 죽던 말던 그냥 다 나가. 자, 18마리. 잡고. 자, 어차피 이제 더 이상 마나를 쓸만한 곳도 거의 없으니까. 자, 여기서 그냥 팍팍 써버리겠습니다. 자, 네파 먹이고. 자, 이거나 먹어라. 자, 올라와서. 자, 이렇게. 두 묶음을 공격해주고. 자, 11마리 녹여버리고. 자, 5마리. 자, 요렇게 완료. 자, 해골이 한 200마리쯤 죽은 것 같았는데, 기분 탓일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요 맵에 있어서, 뭔가 위협이 되는, 뭐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계속 그냥 일직선 진행을 해봅시다, 이제. 자, 마음 같아서는 그 모든 영웅한테, 모든 스탯을 전부 다 찍어주고 싶은데, 일단은 요번 미션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으니까, 자, 그냥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아이. 자, 다시, 싸운다. 자, 잡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잡고. 자, 일단 요 위쪽에 있는 서식지는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여기서 물의 정령을 뽑아가지고, 그 타운포탈 마법을 배우면 되겠죠? 네, 적들의 영웅은 이제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다음 미션으로만 넘어가면 되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자, 쭉 가서, 단바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산드로 쭉 가서, 자, 여기서 이제, 보자. 자, 요거 잘라버리고, 자, 여기서 이제 물의 정령을 30마리를 모아가지고, 위에 갖고 가면은, 그, 보상으로 타운포탈 마법을 배워주죠. 자, 물의 정령. 자, 내려와서, 자, 7일차네? 자, 내려와서, 여기서 7마리 뽑고, 자, 이제 올라가면서 뽑아주면 되겠네요. 자, 밑에 뭐 스탯이 올라가는 그런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올라갑시다, 이제. 아, 진짜, 이, 요번 미션이 좀 짜증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법을 못 배우니까, 제대로. 마법을 끝까지 못 배우니까, 그 이동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게 좀 그렇네요. 뭐야. 지원군을 보내겠다. 오호. 시간을 또 오래 끌면 이런 것도 있구나. 자, 아무튼 일단 물의 정력 30마리 이상 모았고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어디야? 잠깐만, 여기로 가는 게 빠르겠죠? 자, 여기가 어디랑 이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냥 쭉 가는 것보단 빠를 거야. 자, 아무튼 가고. 자, 이제 슬슬 지금까지 점령하지 않은 그런 서식지를 찾아봐야 될 텐데, 거기다 그 아까 못했었던 수정 50개로 사는 거 그거랑 또뭐 용맹의 도안 그런 거 찾는 거랑 그런 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텐데, 야, 이거 여기서 이 넓은 데서 언제 찾아? 자, 일단 보면서 점령을 안한 서식지라던가 뭐 예언자의 오두막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여긴 했고. 자, 우선 여긴 다 했고. 여기 하나 있다. 자, 찾았어. 자,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네. 오케이. 네, 요거 시간 제한 7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를 찾아보자, 얜. 야, 진짜 자, 징그럽다. 이거 뭐, 죽여도 죽여도 계속 있대. 자, 아무튼. 자, 일단은 산드로부터, 자, 타운포탈 배우고 갑시다, 일단. 자, 세이브하고. 자, 여기서 물의 정령 30마리를 건네주면은, 자, 이렇게 타운포탈 마법을 배워주죠. 자, 드디어 우리 산드로가, 넘사벽이 됐습니다. 자, 고마워서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고르곤 생산지는 먹은지 안 먹은지 헷갈려서. 자, 대체. 야, 진짜 이거. 내가, 히마메를 하는 건지, 숨은 그림 찾기를 하는 건지. 아, 진짜 이거 포함되는 거 아니야? 자, 제가 서펀트 플라이 둥지를, 안 얻은 곳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때문은 아니겠죠? 네. 아, 오, 백곰님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네, 잠깐만요. 네, 노래 오두막이 최종 41개라고요? 아. 자, 그러면 노래 오두막이 한개 모자르고, 그 다음에 도마뱀굴 다 찾았고, 자, 그 다음에, 서펀트가 27개,
서펀트 두개 모자르네? 자, 노을 1개, 서펀트 2개, 바실리스크 됐고, 고르곤 12개 됐고, 와이번 2개 됐고, 히드라... 히드라 어딨어? 자, 히드라 6개, 히드라 1개 모자르고, 물의 정령 5개, 물의 정령 됐고, 자, 그럼 지금 모자른 게 히드라 1개, 자, 뭐 암튼, 노을 1개, 서펀트 2개, 요렇게. 네. 아, 구르님 리아이어. 잠깐만요. 보헤미아님 리아이어. 자, 일단 요렇게가 모자르고, 네. 지하 북동쪽에 하나 본것 같아요. 깃발 안 박힌 거. 자, 찾았다. 자, 서펀트 플라이 둥지 하나 찾았네요. 자, 여기 하나. 자, 요거 하나 찾았고. 자,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여기 하나 있어. 찾았어. 아, 금강은 괜찮아요. 자, 일단 서펀트 플라이 둥지는 둘 다 찾았는데, 자, 이제 남은 게 히드라랑 노을 오두막 요렇게가 남았는데, 자, 히드라 서식지는 놓쳤다는 게 자, 히드라의 연못 일단 하나 찾았습니다. 자, 요거고요. 자, 요거 하나. 네, 아, 이거 뭐 뭐야 이거. 자, 아, 우리 그냥 때려칠까요? 네, 그냥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이거? 아, 못해먹겠는데, 이거 계속하다가는 그냥 저는 뭐 그렇다 치고 그 여러분들의 그 시력이 파괴될 것 같아요, 이거. 이제 자, 요거는 세이브하고. 그냥 그냥 포기하고. 자,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정답을. 네, 저기 하나 회색? 어디요? 어디요? 어디? 어디? 잠깐만, 어디? 네, 금광 쪽에 하나 더? 여기? 야, 이거 뭐, 이따위로 생겼으면. 야, 이거 진짜 어이없다. 이거 뭐, 야,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 야, 이거 산에 가려져가지고, 그 원래 노을 오두막의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네. 야, 이거 뭐, 그지 같은 진짜. 아, 진짜 어이없다. 야, 찾았네. 누가 찾으셨죠, 근데? 자, 제일 처음 찾으신 분이 누구죠? 잠깐만요. 채팅창 좀 위로 올려볼게요. 탱크님이 일단 찾았다고 제일 먼저 외치시긴 했는데, 백곰님이 회색. 이거 뭐,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런 경우에. 자, 이 경우에 대체 저는 누구한테 드려야 되죠? 여기서부터인데, 자, 이거 대체. 자, 찾으신 분을 누구로 쳐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백곰님 아니면 탱코님한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야, 진짜 대단하시다. 네, 탱코님한테, 오케이. 자, 그럼 저는, 잠깐만요. 자, 아이디를 복사해놨다가, 그 방송 끝나고 탱코님한테, 퀵뷰 7일치 선물로 드릴게요. 자, 잠깐만요. 아이디 복사. 자, 메모장에 일단 적어놓고. 자, 감사합니다. 야, 진짜 끔찍하다, 이거. 미친 것 같아, 이거. 자, 여기였죠? 일단, 여기 근처에 있는 성이. 자, 여기서부터 달리면 되겠다, 백워터. 자, 다음 포탈 쓰고. 자, 백워터로 일단 간 다음에. 아, 둘다 드리기에는 제가 부유하지가 못해가지고, 한 명치밖에 없어요, 지금 있는 게. 자, 일단, 턴 종료하고. 계속해서 지원 같은 게 오네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자, 여기죠. 야, 근데 저거를 어떻게 찾았죠, 진짜? 이모티콘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이건 그냥 산 같은데, 산? 자, 와. 야, 미친 것 같아, 이 미션. 야, 아마겟돈 블레이드 미션이 정말, 거지 같다는 거는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 심할 줄이야. 자, 아무튼, 요렇게.
자, 다음 미션에 드디어 넘어왔습니다. 와, 미친 것 같아. 자, 다음 미션, 불타는 타탈리아. 자, 잠깐만요. 하트 영주와 그의 추종자들 모두를 격퇴하고, 타탈리아를 그들의 사악한 소나기에서 구해내야 합니다. 에드리안이 죽는다면 당신은 그 끔찍한 악마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예언자의 오두막을 찾아서, 불마법의 책과 대지마법의 책을 받아서 하트 영주를 쓰러뜨리는데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요런 미션이고, 대충 요번 미션이 어떤 식인지 봅시다. 요건 요게 낫겠네. 자, 나는 죽은 자가 살아있었던 시절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해내는지 모르겠다. 하트 영주가 타탈리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정찰병들이 그의 죽음의 기사가 북서쪽을 돌아서 해안 가운데 멈춰섰다고 보겠다. 이제 그를 따라잡았다. 하지만 군대에 사귀어놨다. 동포들도 불의 마녀를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아직 언데드가 되는 것을 더 싫어하긴 하지만. 라는 시나리오네요. 자, 요런 시나리오인데, 뭐야? 자, 일단 요렇게 6명이 시작을 하고요. 네, 마녀의 오두막에 한번 들어가시면 모든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여긴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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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은데? 잠깐만, 그만 보여줘. 자, 안 그래도 끔찍한데 그만 보여달라고. 잠깐만. 자, 야, 이거 진짜 극혐인데? 자, 이전 시나리오보다 더욱더 맵이 더 넓으네요. 야, 이거 하는데 진짜 한 10시간 걸리겠다. 네, 타운포탈이 그전 미션에서 그렇게 어렵게 돼 있는 이유를 알겠네. 자, 계속 나와, 계속. 뭐야, 이거 무서워. 딱그 느낌이네. 뭐야, 이거. 이거 뭔데? 지하도 있어. 야, 지하까지 있어. 야, 근데 진짜 무서운 점은, 요렇게 보여주는 모든 곳들에 거의 90%는 성이 있어. 대체 이 맵에 성이 몇 개야? 야, 대박. 아, 타운포탈 없으면 이거 정말 일주일 넘게 걸림. 와.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할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야, 장난 아니네. 거지 같다, 진짜. 자, 아무튼 일단 요런 미션이 시작이 됐네요. 자, 요거는 제가 요 미션을 최대한 유리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일단 세이브한 다음에 그전 미션에서 모든 영웅들이 모든 스탯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마법 다 배우고 그 다음에 모든 스탯 다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아무튼 모든 걸다 최상급으로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좀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음 시간에 진행하기 전에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